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삼성전자가 중국향 폴더블폰 모델 공식 공개를 앞두고 대기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 1일 중국에서 갤럭시 Z 폴드3와 플립3에 공식적으로 선보이고 사전 예약에 돌입하며 정식 판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. 삼성전자는 알리바바의 텐마오와 징둥닷컵 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미 공식 계정을 통해 사전 판매를 예고했으며 징둥닷컴의 삼성전자 공식 매장에선 29일 기준 갤럭시 Z 플립3 대기자가 56만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삼성전자는 2013년 중국에서 20%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화웨이와 샤오미, 오포, 비보 등 현지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시장 내 휴대시장 점유율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.